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 손님이. 아, 형님, 그럼 이거 아, 창업하신 거예요? 창업한 지는 꽤 됐지. 사실, 이거 만나면 된 거지. 야, 내가 일단 주기 찍어줄게. 되게 금방 끝나. 대단하다. 형 진짜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원래 이거 사는데 이제 요걸로 이제 더러운 요 휠을 다 사는 거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 손님이. 아, 형님, 그럼 이거 창업하신 거예요? 창업한 지는 꽤 됐지. 처음엔 잘 됐어, 이게. 아, 이게 지금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어? 규모가 엄청나. 생각보다 너무 커. 애기야. 제법 규모가 상당하다. 와, 사람 되게 많네, 추가적인데. 아, 도움인데 내가 한 3% 가져가, 3%. 아, 진짜요? 소문이 됐어, 그래도 이제. 지역에 좀 났나 봐. 아, 소문이 지역이 났지. 됐어, 이제 조금만 섰다가. 이제 마법의 분력을 쓰면 돼. 아, 마법의 약이라고요? 마법의 분력. 그건 어떤 거예요? 드렁크 쪽으로 급하게 나를 안내한다. 아,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 뭐를? 아, 이거는? 네. 동전이지? 아, 동전. 아, 이건 찍어줘. 사장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먼지 타는 거지, 먼지. 아, 먼지. 됐다. 말아 넣는 것으로 봐서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마법 물량? 마법 물량이? 마법 물량 일단 소개를 한번 먼저 해주세요. 이게 이 매장용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지, 사야지 무슨 씨. 아,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공짜 어딨어. 이게 유리. 아, 유리? 첫 번째 부위약을 게시한다. 아, 뿌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닦는 거예요? 아, 뭐 없어. 원래 이따가 닦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니야. 아, 그런 거 없어. 딸기하면 말라요, 순씨가. 아, 자동으로? 어, 발수가 되는 거지, 이게. 아, 그렇구나. 상황은 완전 달라지고 있잖아. 어떤 자연적인 어떤 야, 봐봐. 야, 이제 파리가 팔을 미끄러지겠네. 어. 아, 다르잖아 지금. 아, 그러네. 이게 때가 없어진다고 이게. 아, 때도 동시에 없어지고 발수도 되고. 그렇지. 자, 다 없어지잖아. 아, 그러네. 일타 입히네. 슬쩍 엉덩이를 긁어준다. 크롬에도 하면 좋아. 아, 크롬에도? 아. 그래서 이게 잘 닦이는 것보다 다 닦을 수 있다 해서 마법의 물약인 거지. 마법의 물약이다. 어, 잘 닦는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데나 다 써도 된다. 아무데나 다 써도 된다. 이게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닦아도 사실 좀 약간 티가 안 나. 이게 오래됐어, 차가. 차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좀 탔지, 이제 한 6년, 7년 됐나? 평소에 관리를 그래도 깔끔하게 하시나 봐요. 관리 없으면 차만 닦아. 관리 없으면 차만 닦으시고. 아, 하는 거 좋다. 이번에도 이거 닦으시려고 창업하신 거라고. 그치. 네. 할 게 없어요, 요즘에. 아, 요즘에 할 게 없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매일 닦으세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딱 세 번 닦지.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대본에 없는 거를. 아, 그러네. 뒤에도 닦기, 아, 닦기가 좋네, 근데. SUV라서, 뒤에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 이거 해도 되지. 어. 근데 못 느끼겠지만, 이게 다른 거야. 이것도 막 닦은 거야, 이렇게. 아. 이걸로. 해야 되나? 방이 달라요. 지금 내가 대충 해서 그렇지. 더 뻔쩍뻔쩍 해줘, 봐봐. 어, 왜 뻔쩍뻔쩍하네? 어? 이른데, 이제 이른 핸드라이트로 닦으면 되게 좋아요. 아, 헤드라이트도? 그럼 다 돼, 다 돼. 만능이네, 만능. 만능 물약. 아, 다른 것 좀 못 느껴? 이거 이제 한번 적셔주고 마른 걸레로 이제 문질러주면 약간 다르죠.
내가 찍어 이거 한 다음에 내가 찍어주려고 이렇게 딱 닦는 거야. 집에서도 이 정도 닦기 하는데. 아,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 이렇게 한 번씩. 그치. 아, 달라, 달라. 오. 스스로도 굉장히 놀란 모양이다. 아, 그러네. 뭐, 거의 뭐, 거울이네. 이건 총 다 닦인다고, 이게. 야, 이 정도면 새 차 아니야? 17만이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보면 대충대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눈을 한번 의심해 본다. 이게 애기 키우는 집의 차는 이게 안쪽 유리를 닦아야 된다고. 왜냐면 애들 다 짚어요. 아, 괴롭다. 미안한데요? Nope. 태양이 뭐 너 빨리 하려고 해. 응. 아니 동시에는 못 하잖아. 응. 한 명씩 할 거야 아니면 뭐. 아, 앞에는 유리가 기스가 많이. 아, 잠깐만. 비포 애프터 했어야 했는데. 아, 그렇네. 이 세월의 흔적으로 안 지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벌써 누워 늦긴 하잖아 안에 정부가. 그렇지. 핑계를 찾는 편이다. 아, 힘들어. 정확히 운전석 반만 닦는다. 야, 진짜 뭐 이거 기스가 안 유린 폭이. 폭이 또한 빠른 편이다. 아, 이렇게 안쪽도 닦는 거예요? 그럼 안쪽을 닦아야 깨끗하지. 아, 나는 안쪽을 안 닦아야겠다. 왜? 힘들어서? 그 안쪽 안 닦으면 있잖아. 발라드 치고 말레드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심벌 더빙을 안 하는 것과 같다?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허전하잖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형님?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디테일이 좀 나갔긴 한데, 살짝아. 뭐, 어떤 거 같아요? 이제 편해요. 아, 편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네. 마법의 물약 2를. 아, 마법의 물약 2를. 또 마법의 물약 2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약간 오래돼서 상한 건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게 약간 살구 맛이 나요. 아, 살구 냄새가 나요. 약간 오줌 색깔인데? 맡아 오면은 약간 살구. 아, 살구. 후각도 예민한 편이다. 서해 꽃 해야 돼. 아, 그래요? 도포를 한 다음에 좀 기다려야 되나요? 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없어요, 저는. 아. 좀 묻었다 싶으면 이제 바로. 근데 이제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문지르면 안 되고. 아,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른 걸레로 이제 살살 이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 증발이 될 때까지? 그렇죠. 이 표면에 묻을 때까지. 아, 유리랑, 유리랑 똑같은 원리네요?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은 돼요. 아, 무슨 차가 그래요? 잠깐만, 여기가 뭐가 되게 먼지 같은 게 묻었다고 치. 아, 그래, 형, 이거를 그래서 이거 맡겨야 되는 게. 알아, 알아. 이거 한번 까야 될 것 같아. 내 것도 이래. 근데 우리 차 이제 좀 있으면 팔 거야.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당분간 타신다고 아까. 아, 이건 안 팔 거예요. 태세 전환도 빠른 편이다. 또 하나 사야죠. 아, 이건 안 팔고. 저렴한 걸로. 이때는 좀 약간 이게 소유를 다 해야 돼.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 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내가 이 정도 관리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지. 그럼요. 나에게 한 굉장히 애틋한 차예요. 아, 이 차에 뭐 사연이 있나요? 사연은 없어요. 아, 사연은 없어요? 네. 그냥 뭐 이 차 탈 때가 제일 잘 나갔다? 아, 이 정도. 이 정도. 아, 실기스가? 아, 이렇게 보면 다 보이시나 봐요, 실기스가. 보이잖아. 나 그건 보이잖아, 장님이야? 안녕. 방이 달라요. 아, 멀리서 보면 방이 다르다. 똑같나? 다른 데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니, 비포가 없어가지고. 괜찮아. 이 창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결정하시게 되셨어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죠. 처자식을 먹여 하려니까 일단. 아, 처자식을.
너무 약간 지금 병신처럼 나오는 거 아니지? 너무 대충하다 진짜. 점점 대충하고 있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대충하고 있어. 아 체력이 떨어지신 거예요? 아 못하겠다. 접어야겠다 이제. 진짜 대충해야겠다. 포인트니까? 안 돼. 네. 다 했으니까 이제. 아 여기 부딪혀가지고 씨. 이거 내가 주차하다가 옆에 붙어있는 거를 부딪힌 것 같아. 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형 이쪽에 약간 잘 아직 안 닦인 것 같은데? 아 이건 안 닦이는 거 아니야? 여기도 안 닦인 게 되게 많아. 야 여기 봐봐. 와 아까랑 다르네. 야 이거로 해야 돼. 아 그거 안 말리고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어차피 잘 여름이라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 어차피 자동으로 마른다. 굳이 말릴 필요가 없다. 아니 그리고 물기가 좀 있어야 이게 안에서도 이게 습도가 먼지가 조절이 되고 먼지가 붙고 아유 똑똑하네. 습도도 조절이 되고 건조하진 않고 먼지가 안 껴요. 아 건조하지가 않다. 호흡기에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 주고 가습기 사시는데 가습기 필요가 없네요. 폐차할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물에 적셨다가 아. 하면은 약 한 일주일 정도 가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게 형님 이거 안 털었는데? 아, 이게 습도 조절을 하려면 안 털고 넣어야 돼. 안 털고 넣어야 돼? 가습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돈 주고 가습기 한다고 뭐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숙박에 살 필요 없이 아, 자제분 있는 사람들. 호흡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도 또 한다고 뭘. 아, 좀 이게 약간 용은 부드러운 용으로.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형님? 요거는 이제. 내부. 아, 내부? 약간 지문 묻은 것만 살짝만. 이게 해주면은 이게. 아, 하이그로시 쪽에? 그렇죠. 보세요. 이게 은근히 이게 먼지가 많고 이게 지문이 많이 묻는 쪽인데 그죠? 깨끗해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여기. 아 거기도 그냥 무자비하게 뿌려버리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사실 버리는 공간이라. 아 버리는 공간이다. 약간 요 정도만 이게 해주면은. 아 주로 룸밀러는 잘 사용을 안 하시나 봐요. 잘 안 봐요. 아 잘 안 봐요. 전 직진이라서 안만 보고 합니다. 안만 보고. 다 돼가지고 잠깐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드렁크 소개를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또 별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 세차 약간 조금씩 넣는 데고. 아 세차 용품들.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별거 없어요. 아 그 무약대요 아까 무약.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우퍼. 아 우퍼 끝입니다. 어 이거 언제 이거 다 접으셨어요 그래도? 아 이거는 안 폈어요. 아, 안 폈어요? 네. 자 여러분 이정훈 세차 교실 이거 총 지금 몇 분이나 걸렸죠? 한 20분 걸렸나? 아, 20분. 아 30분 걸렸나? 30분 30분 몇 분 걸렸나? 이게 여기는 왜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크롬으로 빛이 나야 좀 약간 반지가 나오네요. 아 뒤에서 이제 운전하는 다른 사람이 이걸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스포츠 모델이니까 빠른 자동차가 뭔가 그 시각적인 어떤 또 그런 스포츠성을 또 이게 하나가 없어진 거 같아. 나 소를 하나 놔두고 온 것 같은데? 끝!